안녕하십니까. 오늘 소개할 약초는 이 나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추억이 있는 나무입니다. 지금 열매가 제법 커졌는데요. 많이 달려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달의 나무입니다. 열매가 아직 익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. 익은 것은 달고 맛있습니다. 생과로 먹어도 좋고요. 발효액이나 당금주, 잼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약재로도 좋습니다. 이 달의 나무는 식용과 약재로 유용한 식물입니다. 봄에 올라오는 새수는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.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, 묵나물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맛 좋은 나물입니다. 네, 달의 나무는 이 열매와 뿌리, 줄기, 잎에 모두 약성이 있습니다. 한방에서 미후도 또는 미울이라는 약재로 씁니다. 줄기와 뿌리, 잎은 맛이 담백하고 떫으며 평안 성질이고요. 이 열매는 달고 역시 평안 성질입니다. 네, 3월 중순부터 채취하는 달의 나무 수액도 고로쇠 수액 이상으로 효능이 좋습니다. 위장병과 신장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. 약재로서 이 달의 나무 잎은 여름에 채취하고요. 열매는 8월에서 10월에, 줄기와 뿌리는 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. 또한 이 열매의 풀잠자리가 알을 낳아 부풀어 오른 것을 개다래처럼 충형이라 부르고요. 수족 냉증이나 통풍, 신경통, 요통, 류머티즘에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. 이 달의 열매는 해열과 지갈, 통림에 효능이 있습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소변에 돌 같은 것이 섞여 나오면서 아픈 요로결석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. 열이 많으면서 속이 답답한 증상과 특히 당뇨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. 항암작용이 있어서 위암에 좋고요. 급성 전염성 간염,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도 건조한 열매를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네, 또한 이 달의 나무 잎과 줄기 뿌리는 건의작용이 있어서 위건강에 좋습니다. 소화불량, 위염, 구토와 설사 증상을 낫게 합니다. 또한 간에 좋아서 황달과 간염 등 간질환에 효과가 있고요. 류머티즘, 관절염, 관절통에 효능이 있고 산모는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치유작용이 있습니다.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내려주고요. 월경불순, 대하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열매보다는 못하지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달의 나무 뿌리는 항암작용이 있는데요. 특히 위암이나 식도암, 유방암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. 봄철에 이 달의 순을 나물로만 먹어도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 좋고요.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달의 나무 줄기도 달여 마시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달의 나무 기본적인 약재 이용은 말린 뿌리와 잎은 하루 기준 50 내지 100g,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을 1리틀 정도의 물에 달여 복용합니다. 오늘 달의 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